안녕하세요, 랩차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요새 뉴스나 지금 유튜브 보면 맨날 빈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영상 준비했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빈대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없으셔도 나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80년대에 빈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요즘 들어서 뭐 폭발적으로 뭐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빈대가 어디서 왔을까요? 또 뉴스에서 보면 뭐 유럽 아니면 뭐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빈대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빈대 속에 여러 가지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빈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퍼져나간 거죠. 퍼져나가서 여기저기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의 피를 빨며, 동물의 피를 빨며 살아가고 있어요. 야생에서는 보통 동물의 피를 빨고 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람의 피도 빨기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의 피를 빨고 있는 이 빈대가 문제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빈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빈대 또는 배드버그는 유성 생식을 하는 종이며 빈대과에 딸린 곤충이다. 몸 길이는 5mm 안팎이고 둥글 납작한 모양이며 몸 빛은 붉은색을 띤 갈색이다. 몸이 작고 평평한 타원형이어서 아주 좁은 틈에 숨을 수 있다. 앞날개는 매우 짧으며 뒷날개는 퇴화하고 다리는 새싹, 온몸에 짧은 털이 났다. 이러쿵저러쿵저러쿵 길어지니 짧게 정의하자면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빠는 나쁜 놈이다. 이놈들은 피만 빨면 상관없는데 모기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피를 빨고 가려움을 남기죠. 그래서 나쁜 놈이다. 네, 정의는 나쁜 놈입니다. 추가로 이놈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해보면 알은 대량으로 낳고 알이 부화하여 흡혈하기까지 2에서 3주, 그리고 성체까지 도달하는데 4에서 5주, 또 다시 성체가 돼서 알을 낳고 계속 부화돼서 내 피를 빨고 그럼 이놈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봐야겠죠? 이놈들은 여기저기 좁은 틈 사이라며 어디서든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놈들의 유일한 영역분은 피라는 거. 피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 가장 높은 확률로 이름과 같은 배드버그죠? 배드버그, 그러니까 배드, 네, 심대나 이불 등에 서식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대충 어디를 이제 조져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놈들은 이제 박멸을 해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알려진 온도 50도에서 60도 사이의 애들은 다 죽는다 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불은 세탁기에 옷이나 이런 것들은요 50도 높게 해가지고 건조시켜서 돌려서 해결할 수 있는데, 침대는 문제네요. 침대는 세탁기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 불러야겠죠? 네, 이거 사람 불러서 공짜로 해주진 않을 것 같고, 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네, 사람 부르시고요. 두 번째, 규조토 분말을 뿌려놓으면 애들이 말라서 죽는다. 그런데요, 이걸 찾아보니까 분말 입자가 기관지나 폐포, 폐 조직과 림프절에 축적돼서 제거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규폐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급성 규폐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네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패스. 세 번째, 천적. 천적을 두는 거죠. 바퀴벌레라고 하네요, 천적이. 이 바퀴벌레가 사냥하는 거를 잘 보진 못했는데 공격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 바퀴벌레가. 그래도 천적이라 하니까 하지만 이놈은 보기도 싫고 세균도 옮기고 완전히 불난데 기름 부는 격이네요. 그래서 패스. 마지막 남은 방법, 쉽게 구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약품이 있어요. 이거의 오늘의 중요 포인트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 비오킬. 예전에 먼지벌레 해결할 때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제품인데, 침대 매트 그리고 사이사이 뿌려놓으시면 침대 뿌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침대 커버는 세탁기 건조로 돌리시고, 침대 커버나 이불에는 직분사해서 사용하시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요, 약품이. 피부에 닿는 부분에 분사했을 경우 좋지 않대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로 돌려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매트 밑에나 틈 사이나 매트를 들어서 이런 데는 분사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이 빈대한테 면역력이 생겨서 잘 안 든다고 하는데, 뉴스는 100% 신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뉴스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런 말 하면 잡혀가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잡아가지 않겠죠? 네,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추가로 비오킬 성분인 포메트린은 살충제로 분류되며 온갖 이를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곳에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한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고양이에게는 과잉 민감성을 일으켜 경련, 발작, 죽음에 유도할 수도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고요. 비오킬 자체가 퍼미트린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약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사용했던 분들이 뭐 크게 고양이한테 문제가 되진 않았었다, 뭐 이상이 있었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품, 네, 프로테콤이에요. 이것도 요즘 핫하게 인기가 끌고 있는 제품인데 이건 초파리 제거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긴 해요. 초파리를 없애려고 뿌리는 분사용 약품인데 이게 빈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성분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를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비오킬이나 프로토케온 사용 시 타란툴라 키우시는 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직접적으로 분사하시면 타란툴라도 위험해요. 타란툴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타란툴라 근처나 타란툴라한테 직접적으로 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빈대 해결 방법은 이걸로 된 것 같고요. 따로 돈을 많이 쓰셔서 사람도 불러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약품 사셔서. 요새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비오킬 같은 경우도 7,000원에서 뭐 12,000원 뭐. 그리고 프로테콤은 보통 9,5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저렴하죠? 저렴하게 사셔서 한 통 필요하신 부분 사이사이 다 뿌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렸을 때 이제 바르는 약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벌레 물렸을 때는 뭐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갖고 있는 갖고 있죠? 저도 갖고 있는 버물리 바르시면 되고요. 이게 버물리 발라도 이게 가려움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물리나 겔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인데 물리나 겔을 사용하셔서 바르시고 그거 외에 두드러기나 알러지가 심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마다 알러지가 다 있어요.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이 있고 심하지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렸는데도 흉터 하나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두드러기나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염증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빈대 걱정해서 해결되길 바라며 네 이번 영상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